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동력이다 이걸 배우면은 뭔 일 배우냐면 기동 방법. 에? 왜냐하면은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 이 건축물의 에너지 건축물의 그 전력 소모에 일단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걸 가기 위해서 종류와 최소 이론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종류와 최소 이론을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직류기가 있고 동기기가 유도기가 있고 동기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기기는 직류기 플러스 유도기니까 일단 이거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 이거는 변압기를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가는 과정은 유도기를 알기 위해서 직류기를 이해하는 거고 유도기에서도 유도기를 알려면 이제 변압기를 이해하면 하는 거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그 농형 유도동기하고 건선형 유도동기 이렇게 나눠졌는데 대부분 기동 방법이 거의 이 건축물의 전력 소비의 거의 70%가 전동기인데 이 플랜트가 아닌 공장이 아니면 거의 농용을 썼죠.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나 구동장치에서 이제 이 직류기가 옛날에 썼는데 이거는 지금 농용이 그 주파수 제어라든지 뭐 전압 제어라든지 이런 아주 그 제어 방식이 여러 다양화되면서 농용을 직접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니까 실제 결과적으로 직류기에 대한 부분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한다 그러면은 메커니즘이 딱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기술사 공부할 때 야 동력 딱 이 부분을 들어가면 이걸 탁 이렇게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서 시험이 되게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지. 그런데 요거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리할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종류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직류기는 이래가지고, 여기 분권형, 직권형 해가지고, 막 도표를 다 외우고, 10년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미스테이크 한다고 공부를 그렇게 해. 막 기술사 공부라니까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보는 것처럼 큰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핵심이 여기다. 예? 그러면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나오는 부분만 딜이 파가지고 남보다 차별화하는 거야. 딜이 파서 남보다 차별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다.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기동 방법이 그러면 수립을 조종하는 것도 그렇게 용이치 않아. 이거 조종하는 거 그렇게 용이치 않아. 그 다음에 이 주파수 조종하는 게 용이하니까 주파수 조종하는 거를 대부분 가지고 했어요. 그죠? 네, 주파수 조종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거는 조종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전동기 같은 경우 예. 이렇게 되면 이 치면은 입력 전압을 조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속을 조종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을 조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입력 전류를 조종하는 방법. 이게 된 거예요. 딱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간단하지만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식이 우리가 구현하려고
이 조정을 하는 거는 주파수를 조정하는 거. 주파수를 가지고 장난을 하면 이게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입력 전압을 가지고 놀면은 이게 돌고, 그 다음에 그 전동기 단자 전압을 가지고 하거나, 단자 전동기에 들어가는 계좌 전류를 가지고 하면은 일단 이 회전수가 변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F나 입력 전압이나 단자 전압이나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전압을 가지고 주파수를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PWM 방법이나 PAM 방법이 나온 거예요. 이 방법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PAM 방식과 PWM 방식을 비교 설명하라. 전동기에서 동력 설비에 적용되는 방식 중에서 PWM 방법과 PAM 방식을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펄스,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60사이클에 대한 주파수를 DC로 만약에 만들거나 DC를 만약에 이런 주파수를 60사이클로 만들면은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PAM 방식이고, 이제 PWM 방식은 이렇게 와이드를 갖다가 잘라가지고 이거를 합쳐서 이런 정연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크기에 대한 엘티튜드를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고.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돼? 다이 방법을 쓰죠, 그죠? 다이 방법을 쓴다. 그 PAWM 방식이 굉장히 구연파를 이렇게 정연파를 구현할 때 굉장히 파형이 아주 참 매끄럽게 나오고 고조파를 만드는데 고조파를 발생시키는데 상당히 아주 적게 고조파를 발생시키면서 이 아주 매끈한 정연파를 만들기 때문에 응답의 어떤 그 곡선이 굉장히 좋은 거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건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건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M 지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변형이 된 거. 그러니까 이제 속도를 이제 모터가 있어.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인덕션 모터가 있으면은 이 인덕션 모터에서 돌아가서 부하가 있는데 부하가 얼마나 예민하고 이 부하에서 속도 제어를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되느냐. 이 정교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패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부하의 패턴이 어떻게, 뭐 중량물이냐 뭐냐에 따라서 이 제어를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구현이 되는 거예요. 제어하는 방식이 구현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뭐저 MG 방식, 무슨 사이리스타, 무슨 와그너 방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방식들이 다 거기서 쪽쪽쪽 또 가지고 그 소재를 가지고 장난을 하는데 전부 다 일단 이 제어 방식에 대한 속도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느냐 차이지 다른 건 대동소이하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전동기 제어 방식에서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복권 발전기에 뭐 대시보드 계전기를 위한 자동 기능이라고 돼 있어서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일단 분권 계좌 권선이 바깥에 직접 물을 거고 스위치를 넣으면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 계좌 권선에는 일단 전원이 에너자이드가 되죠. 그럼 이 모터가 양쪽에 브러쉬가 있다는 건 직류 전동기죠. 그죠? 딱 보면 직류 이거 분권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복권 전동기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직권 권선이 있고 여기다 또 분권이 있고 그다음에 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복권인 거야. 세 개가 다 합쳐진 거지. 예. 그런데 이걸 어떻게 돼 있어? 저항이 하나, 둘, 세 개면은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저항이 세 개가 다 걸려야 되겠죠? 오케이? 저항이 세 개가 다 걸렸다가 시간이 가면서 하나씩 저항이 안 걸리면서 나중에는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지. 예? 그러면은 이게 메인, 이거는 어떻게 돼? 이렇게 표시되면 이건 메인 마그네트로 말하는 거예요. 메인 마그네트 접점이 들어가려면은 자, 이게 정지가 돼 있고 기동 푸시 이건 푸시 내가 이거 명심보감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이 명심보감에도 해서도 다 강의를 했는데 마그넷 스위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일단 자전 예? 이렇게 생긴 거는 항상 붙어 있고 누르면 떨어지는 거다 이거야. 푸시 오프. 그리고 위에 요거는 항상 떨어져 있고 푸시 오냐. 그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붙어 있으니까 정지할 때만 한 번만 눌러주면은 마그네트는 떨어지니까, 메인 마그네트도 떨어지니까 항상 붙어 있는 거고, 이거는 한 번만 눌러줬다 다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지니까 반드시 셀프 홀딩 접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한 번 눌러주니까 마그네트 딱 붙으면은 붙어서 옆에 보조 접점으로 해가지고 이게 계속 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보조 접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누르면 마그네트 살아. 살아니까 이거 살아. 살아가지고 셀프 홀딩이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여기 이걸 말하는 마그네트 1번, 2번, 3번이 있네요. 그러면 이거 들어갔어. 메인 들어갔어. 그러니까 메인 들어갔으니까 이게 살았어. 이거 살고 이거 살았어. 살으니까 모터 돌아가. 돌아가는데 처음에 돌아갈 때는 저항이 맥시멈으로 걸려야 되니까 이거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거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거 떨어져 있어야 되죠. 세 개가 다 떨어져 있어야 돼. 예? 그래 맥시멈이 다 걸려 있잖아요. 그랬다가 조금 시간 갔다가 1A가 살아. 여기 타임 릴레이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가다가 이 TLM1이 살면 이거 살고 셀 홀딩이 이게 TA2가 붙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거 살면서 이거 붙어. 에? 그러면서 어떻게 돼 있어? 2A가 살지. 그 다음에 또 시간 나면 이거 붙어. 그 다음에 이거 붙어.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거 붙을 때는 이게 떨어져 줘야지. 이제 조건으로 치면은 만약에 2번이 들어가면은 요 두 개는 붙고 이건 떨어져 있지만 3번이 들어가면 이 임피던스가 걸리니까 원래는 임피던스가 걸리니까 전류가 일로 안 흐르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게 들어가면 이건 떨어지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3번 A가 살면은 B 접점을 놔가지고 1A, 2A가 떨어져야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스타트를 온 하면 맥시멈 쭉 걸려있다가 하나 떡 떨어지면서 속도가 쫙 정상 속도가 가면서 마지막 3A로 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요새는 종아처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휠도를 놔놓고 모터를 놔놓고 마그네트 스위치 조작해가면서 이걸 전선을 다 까가지고 연결해가면서 이거 다 풀어놓은 다음에 한번 이 접점을 다 이어가면서 이렇게 원래 해보면 자동 제어에 대한 어떤 감이 딱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해봐야 돼요. 실제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 이제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이해로 해도 실제로다가 예? 저기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만약에 컨덜퍼 같은 경우도 딱 메인을 보시면은 딱 스위치 보면서 여기 보면 50%나 60% 탭을 놔놓고요. 그러니까 각 쌍에
보시면은 봤어요. 이게 1S, 1S 해가지고 이게 붙으면은, 이게 붙으면 뒤에 콧문을 해놓은 거 아니야? 이 1S가 되면 이게 콧문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1S가 들어가려면은 CR이 떨어져요. 이게 CR은, 이게 제껴졌다는 얘기는 A접점이 아니라 B접점이야. 그러니까 B접점이니까 CR이 작동 안 할 때, 작동을 하면은 갖다 작동을, 이게, 이 CR은 이게 작동을 하면은 이건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작동하면 이건 CR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어야 이 1S가 들어가는 거야. CR이 작동하면 이건 떨어져. 이게 그 표시입니다. 예? 그러면 CR이 작동하는 거는 TR이 시간이 있다 들어가야 돼. 타이머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CR이 작동하고 이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 CR은 타이머가 작동하기 전까지만 붙어서 작동한다는 얘기지. 붙어서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권선에 보시면은, 자, 이쪽 권선으로 돼가지고 이쪽이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쪽 뒤에다 붙여놓으면은 이 RST를 저항으로다가 삼상 단락을 시키는 거랑 똑같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거 붙고 이거 붙고 이거 붙었다. 어? 이거 붙고 이거 붙고 이거 붙었다. 그런데 만약에 요 30% 20% 접점이 없으면은 여기 없으면은 삼상 단락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돼? 이게 붙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 그렇게 되면은 50%면 50% 권선으로만 도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거 떨어지고 다이렉트 R이 붙으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 마그네트를 가지고 어떻게 돼? 한시성을 가지고 같이 나누면 되지. 그리고 전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권선형은 제가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번 시간에 얘기한 이거 뭐라 그랬어? 이건? 이건 무슨 그래프예요? 에? 아,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무슨 그래프? 아유, 농형 유도 농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농형. 토르크 곡선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변화시킬 때는 뭘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어?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카브가 달라지려면 안에 회전자의 저항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랬죠? 아니, 이제 제가 들어가서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변화시킬 수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가능하다 그랬어? 가능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에? 농형 유도전기는 안에 돌아가는 로터의 저항을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다 그러지. 그래서 타고난 대로, 이거 농형은, 이거 제작에서 타고 나오면 그게 평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에? 예.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가진 전동기는 폐기할 때까지 이 전동기고, 이런 전동기를 가지고 난 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돼? 어느 곡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돼? 처음부터 이 곡선에 맞는 전동기를 만들어야 되지. 예? 아, 이거 정말, 이거 너무나 중요한 그림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건 권선형이다. 권선형이라 그래. 권선형이니까 어떻게, 이게 변화가 되지. 어떻게? 외부에 되는 저항을 빼내가지고, 2차 저항 빼가지고, 이걸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거 아니야, 2차 저항에서. 안에 바깥에 고정자 권선이 있고, 안에 회전자기가 있으면은, 이거 못 고치는 거고, 이거는 스리빙을 가지고, 여기서 빼가지고, 저항으로다가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권선형이. 예? 그러니까 스립 곡선을 이렇게 토르크 곡선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내려면은 농형과 권선형의 토르크와 스립 곡선을 그리고 비교 설명하라. 아,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이게 뭐가 좋으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봐봐요. 자.
일반 유도운동기는 이런 토르크 곡선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토르크고 이게 스립이야. 그러면 스립이 이렇게 죽을 때는 이런 토르크를 가지고 스립이 여기가 왔어야 맥시멈이고 조금 이게 속도가 많이 붙어가지고 동기 속도에 가까우면 또 토르크가 힘이 떨어지는 거야. 속도는 유도동기 속도는 막 붙어가지고 동기 속도에 같이 가면 속도는 거의 동기 속도하고 같이 가는데 힘이 없어. 힘이 알았어요? 근데 동기 속도도 확 떨어지면은 요 정도에 떨어지면은 힘은 좋은데 속도가 동기 속도만큼 안 나와. 근데 부하가 속도가 어느 때든지 3단계 3단계라도 똑같은 토르크를 요구한다 이런 부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벨트가 돌아가는데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거나 아주 빠르거나 이렇게 세 단계가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힘으로다가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자 보세요. 요런 여기 지금 여기 스립이 제로니까 이 정도 속도 왔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동기속도가 거의 같죠. 아니 동기속도가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요만한 토르크가 나온다 그래. 그죠? 근데 이게 속도가 이만큼 떨어져도 이런 토르크 나오죠? 속도가 이만큼 떨어져서 스립이 반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똑같은 토르크 나오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똑같은 토르크를 내는데도 속도는 여섯 단계로 낼 수 있잖아. 알겠어요? 이게 권선형 유도운동의 장점이야. 그래서 이런 부하가 필요하다? 그럼 권선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유도운동기에서 농영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못 나와. 농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농영 유도운동기는 스립에 따라서 토르크가 계속 변하는 거야, 같이.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문제를 냈다. 농영 유도운동기와 권선형 유도운동기의 토크와 스립의 비교 곡선을 그리고 뭐 적용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이게 딱 해가지고 제가 얘기한 걸 쭉 써주면은 답안지를 보는 사람이 아 확실히 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 그 여러분들이 출제위원이 돼도 돼. 그래 똑같아. 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책에서 여기저기서 막 베껴가지고 이제 막 달달달 외운 사람은 달달달 외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 제가 그 조명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파생의 곡선을 그리는데 이게 압력이야. 이게 전연 파괴전압이야. 이게 이제 연기압에서 들어가면 이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상기압, 상온기압으로 갈 때 거의 비례적으로 되고 이것이 연기압에서 떨어질 때는 거의 작동을 안 하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걸 이제 어디서 봤다고. 파세리 법칙은 어디서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냐. 답안을 쓰는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려. 이거 맞는 것 같아? 0에서 가니까 리니어하니까 이게 맞는 비례한다. 0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 기압하고 전연 파괴 전압이 거의 비례를 안 해. 이거 아주 다른 그림이에요. 근데 어디서 그러면 이렇게 이건 어디서 바뀐 바꾸만. 근데 어때? 정확하게 모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도운동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유도운동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동기의 영역이야. 그러면 이게 어때? 스립부터 더 올라가면 뭐야? 스립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 왜 발전기가 돼? 자, 여기 봐요. 아라고 원판을 가지고 전동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먼저 끊고 원판이 나중에 돌아갔잖아, 그죠? 예? 이것이 항상 먼저 돌아가고 이 원판이 나중에 돌아갔는데 아니, 원판이 먼저 돌아가 봐.
원판이만 들어가면 이쪽에 거꾸로 원판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발전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를 끊으면은 요걸 딱 끊어서 요 두 개를 보게 되면은 근데 이런 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제 이런 그래프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이게 하나면 끝나는 거지 하나. 그럼 이런 그래프는 뭐야? 이런 그래프 이거하고 이런 그래프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전동기 두 개예요. 알았어요? 아, 다른 전동기 두 개라니까. 여기는 한 전동기 가지고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전동기에서는 그냥 말 그러면 한 전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 영역에서 1에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제동기가 되는 거지. 예? 이거 발전기가 되는 거고. 이제 전동기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근데 전동기 가지고 바깥에 막 돌렸는데 전동기를 가지고 막 돌렸는데 갑자기 부하가 탁 꺼졌어요. 꺼지고 바깥에서 외부 입력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안에 로터가 관성력에서 막 돌아. 그럼 바깥에 회전자기에는 전원이 안 들어갔어. 근데 안에 로터가 돌면은 이게 발전기로 되는 거예요. 발전기로 되니까 이게 회생제동이 되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어하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이건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적이에요. 이게 간단한 그림 같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제어가 이 목표점이 어느 목표점이 있어 이렇게. 근데 이게 이 목표점에 급하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빠르게 가야 되고 이것이 만약에 목표점이 천천히 가면은 이 그 디스토션이 적다고. 근데 장점은 뭐예요? 이거는 시간이 짧은 시간에 에? 속도를 찾아 들어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에 찾아 들어간다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헌팅이 적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짧고 빨리 찾아가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적으면서 빨리 찾아 들어가면 이게 최고의 좋은 제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1로 좁혀 나가는 거야. 1로 좁히면은 굉장히 넓게 뛴다고. 넓게 뛰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전동기를 어느 속도로 가는데 이걸 속도를 딱 맞추는데 이 너를 죽게 뛰어서 빨리 속도를 찾아가려면 이 너를 줄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PID 제어, 어? 피드백 제어, 뭐 여기에 뭐 각종 저기를 넣어가지고 뭐 SCR 무슨 제어 해가지고 계속 리딩을 해가지고 입력 전압이나 입력 주파수.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그 시계에서 보니까 전동기에서는 주파수, 어? 조정하는 거, 입력 전압 조정하는 거, 단자 전압 조정하는 거, 계좌 전류 조정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걸 동시에 네 개의 팩터를 전부 다 조정을 해봐. 예를 들어서. 예? 그러면은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파수는 주파수대로 제어하고, 단자 전압대로 제어하고, 입력 전압은 입력 전압대로 제어하고, 예? 그런 것들이 뭐냐면 아주 정교하게 로봇 팔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교하게 하는 것들은 여러 팩터를 가지고 그냥 전부 다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갖다 쓰잖아요. 이게 수수가 있나? 쫙 가면은 그냥 쭉 갔다가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쭉 가서 탁 쓰고 이렇게 되는 거는 한 가지만 제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정정 시간, 이 피크 값에 대한 오버슈트량을 줄이고 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걸 이쪽으로 갖고 가기 위해서는 오버슈트 값이 크다. 그래서 이 시간, 정정 시간을 줄이면서 오버슈트 양이 적게 하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제어 방법이 복잡하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려고 이 그림을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전동기 제어 방식에다 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개요! 이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전동기를 제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 이 정정 시간을 길게 가려면 슈트량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걸 줄이려야 되니까 오버슈트량이 크고, 헌팅이 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툴이 구현이 되는데
그 구현되는 방식에서는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잘 봐요. 자,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혼선형 유도동기는 뭐라고? 토르크가 다르, 아니, 스립이 다르더라도 스립이 다르다는 얘기는 주파수가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속도가. 슬립이 다르다는 거는 속도가 다른 거야. 슬립이 다르다는 의미는 속도가 이미 다르다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똑같은 토르크를 원하는 부하가 있다 그러면은, 에? 부하가 있다 그러면은 유량이야. 지금 여기 유량을 했네. 그러니까 똑같은 유량을 보내는데 굉장히 빨리 보낼 때나, 이제 만약에 천천히 보낼 때나, 관의 크기를 만약에 이런 큰 사이즈를 가지고 밑에서 흐른다고 치면은, 이런 수로에, 이만한 통에, 이만한 그 저기 그 수로에 어떤 물이 흘러가요. 이게 파이프가 아니고. 근데 빨리 흘러갈 때나, 천천히 흘러갈 때나, 똑같은 유량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돼 있어요? 빨리 흘러가면 물이 적을 거고, 천천히 흘러가면 물이 많을 거고. 근데 양을 딱 찔러서 하면 똑같아. 그렇게 하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돼야 어떤 뭐 부하가 작동이 조정이 되는 게 있다고 친다면, 그런 것이 필요하면, 이 하나, A, B, C, D 점, 네 점에서 똑같은 토르크가 필요하고, 뭐, 양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토르크가 필요하고 똑같은 유량이 필요하다. 여기 유량과 양정으로 해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유량이 다르더라도 똑같은 양정의, 예? 그 높이에서 유량이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할 때는, 천상 구현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권소형밖에 안 되는 거야. 권소형이니까 잘 보시면은, 자. 범프에다가 샤프트를 달아놨는데 여기에 인덕션 모터를 달아놨어. 그죠? 그런데 안에서 뺐다는 얘기는 권선형 아니야. 에? 아니, 기다 권선형에서 뺐다는 건 권선형 아니에요. 근데 권선형을 저항 제어로 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통 저항 제어로 하잖아. 이렇게. 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안에서 빼 가지고 이 저항 제어로 하잖아. 이렇게. 예? 자, 아시지만 저항 제어는 아주 예민한 제어를 못하지. 예? 예민한 제어를 못하니까 여기에다가, 예? 자, 여기 보세요. 요거가 양쪽으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야? 예, 다이오드가 있다는 건 이건 뭐예요? DC-AC 사이클로 컨버터야. 지금 이 DC-AC 사이클로 컨버터를 여기다 구현하는 거예요. 요건 DC입니다. DC. 자, 여기서 나온 거를 다 이쪽으로 몰잖아. 예? 아,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게 DC 아니에요. 그래요? 그게 여긴 DC야, DC. DC를 만들어가지고 평화 리액터를 만들었으니까 DC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3상을 만들면은, 자, 보세요. A상. 이 끊었어. 이렇게 갈 때. B상. 그때 끊었어, 이렇게. C상. 이게 끊었어. 이걸 합치니까 이렇게 나왔어. DC가 알았어요? DC가 나왔는데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조금씩 떨어진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을 어떻게 돼? 거의 이어야 되잖아. 이어야 되니까 평화 리액터를 놓으면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약간 고른 DC가 된다 이런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평화 리액터를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사이리스터 인버터를 말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AC를 만드는 거야. 예? AC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어디에서 피드백을 받냐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압력 변환기로 해가지고 이게, 예? 이게 프레셔 트랜스포머야. 이게 PT라는 거는 포텐셜 트랜스포머가 아니야. 이건 지금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프. 유량. 여기서 보세요. 여기 양정과 유량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펌프가 돼가지고 쫙 보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쪽의 밸브와 이쪽의 밸브의 압력이 차이가 나는 걸 센싱을 해가지고
프레시아 트랜스포머를 거쳐서 트랜스포머가 아니라 그 프레시아 트랜스미터. 이 트랜스미터라는 얘기를 알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레시아 트랜스미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압력을 쟀어. 압력을 잰 거야. 압력을 잰 거는 PSI로 될 거 아니야. 에? 이거를 어떻게 돼 있어요?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야지. 그래서 이거를 뭐 4 내지 20mA로 다 바꾼다든지 이렇게 전기 신호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돼? 여기도 어떻게 돼? 압력 변환기에서 어떻게 돼? 여기 압력을 재가지고 전기 신호로 바꾼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증폭기를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 드론 양 지금 지나가는 양을 막 뭐 미분 적분 딱 해가지고 이거의 조종 양을 계산해가지고 여기 증폭을 해서 여기 타코메다가 돌아가면서 지금 속도가 얼마다 입력 주고 다시 또 조정을 하고 또 여기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센싱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AC가 나왔는데 AC에는 지금 AC 전류가 얼마다 AC 전압이 얼마다 전압을 재가지고 여기 AC 전류를 재네 전류를 재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이걸 또 다시 융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증폭을 해서 요 게이트를 또 게이트에 턴오프를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아주 정밀하게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일로 보내주면 이걸 변환 트랜스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역으로다가 여기 입력되는 삼상 전환 말고 별도의 전원을 중첩을 시켜가지고 바깥에 바깥에 그 회전 자속을 변환시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정교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결론, 내가 아까 강의 시간에 얘기했지. 조종을 하는데, 어떻게 조종하느냐. 어떤 대상물을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들 유도운동 기례는, 권소형 유도운동 기례는 특성을 이해해야죠, 먼저. 그죠? 예? 그래서 수리비과 토르크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도, 여기선 지금 뭐 석박사들 뭐 논문 쓰는 것처럼 막 뭘 기술 계산하고 이게 아니야. 실무에서 적용되는 것도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 이런 구현 방법은 수도 없이 많겠지. 하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전공이야, 이게 내 전공이야, 이게 네? 그럼 답안지에 어떤 문제가 딱 나왔는데 내 전공 문제가 하나 나왔어. 유도형 전동기의 정밀한 속도 제어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는 바를 쓰라 이렇게 나왔으면은 시간을 뭐 이렇게 뭐 한 뭐 50분이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한 50점짜리야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도 없어. 이 회로를 자신 있게 그릴 수 있다 그럼 딱 그려놓고요 이 그림 딱 하나 그려놓고 쫙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저기 그 답안지를 채점할 때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 시험장에 가가지고 공부한 건 없지 남들 옆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지. 그러니까 그냥 거의 소설책을 쓰는 거야. 뭐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막 그런데 구동방식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 근데 볼게 네 장 다섯 장 썼는데 뭐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도 또 나와서 또 장수 다 채웠다고 기가 막히게 썼다고 또 떠들고 복도에서 떠들고 다녀. 이게 떨어지지. 예? 한두 장을 쓰더라도 제대로 딱 보여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사 진짜 공부를 하려고 덤벼들면은 지금 많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가 체크해봐서 쇠로 이론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바로 가가지고 쇠로 이론부터 공부해라. 이래. 쇠로 이론부터. 뭐 3년 했는데 뭐 웃기는 뭐 XX. 아시겠어요? 아무 소리 말고 가서. 그렇다고 기사 1, 2급 쇠로 이론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기술사, 회로이론 공부. 그래서 조금 더 완벽하게 하려면 회로이론하고 자기학하고 두 개를 딱 틀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어떤 포맷을 딱 갖춰놓고 그래놓고 들어가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답안지가 조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여요. 응?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뭐 삭경 못하는 거지 뭐.
기숙사 공부가 돌아가는 방법이 없어요. 가장 빠른 방법은 기초를 딱 해놓고 가는 거야. 네? 자, 이거 아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크로스 결선, 뭐, 이거 변압기로 해가지고 이쪽 인버터 이쪽에 대해서 양쪽으로다가 해가지고 리액터를, 평화를, 이거, 예? 사이클 컨버터니까 여기서, 예? 화염을 조정하고, 예? 단기극성, 계좌전환, 뭐, 이거 다, 이거 저거 하나 이해를 하면, 이거 이해를 하면은, 이건 뭐, 그냥 아주 쉬운 거야. 예? 이것이 이제 기가적인 메커니즘으로다 연결됐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변환이지. 예?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설명의 유인물에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요한 것들만 관련되는 것을 제가 떼서. 그러면 뒤에 설명하기 쉬워. 이 책이 그런 것들이 이제 빠져있는 상태에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기록해서 핸드북 그 몇 페이지를 열냐면은 제 5 정류기 회로. 그러니까 110페이지 여기를 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명심보감에서 사이클로 컨버터 PAM 방식과 PWM 방식에 대해 설명을 쫙 하고 있고 거기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 예? 그러면 거기 아주 상당히 아주 잘 용어의 정의섭도 아주 잘 해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거지만 정리회로에서 책대로 가면은 여기 이제 정리회로를 모두 다 아는 거지만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삼상 전파라든지 삼상 브릿지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육상만파. 그래서 이제 정류 전압은 보통 이제 보통 거의 입력 전압의 한 0.9%나 그 다음에 이제 삼상 반파를 할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약 1.17에 2에 교류 시력 그 교류 시료 전압의 D 전압이 한 80% 교류 전압으로 치면은 교류 전압의 거의 한 80%의 DC 전압이 나올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각의 위상 제어를 위한 무브와 출력 전압. 이건 상당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고조파 때도 설명을 많이 이걸 했는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이런 위상각을 가지고 가면, 가고 가는 걸 이제 DC, 만약에 이제, 뭐 PWM 방식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다가 이거 끊어버렸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딱 끊었어요. 요거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끊어 가지고 가다가 여기서 이것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끊고 그러니까 반파로 다 가져가는 거지. 이게 그럼 에너지가 반이에요. 그,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이게 끊으니까, 여기서 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끊고,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요거 끊어졌을 때,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차이를 이렇게 합쳐버리면은, 이걸 다 이제 삼상을 딱 합치면은, 이 파형을 얘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나오는 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 부분이 뒤로 가서 이만큼 밀렸다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제어각. 제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소자가 한상에 턴온 되는 시각이 안 맞아가지고 이 차이가 나는 제어각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위상각이라고 안 나왔네? 이 위상 차이에서 나오는 그 아주 얇은 그 아주 조그만 시간 차에 파형의 빈각이 있어요. 빈각이 많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좋겠어. 예?
거의 없으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어렵냐면, 하나 스위치가 턴 온 될 때 하나는 턴 오프가 정확하게 딱 돼가지고, 그 화형을 정확히 잘라주면은, 그것이 겹쳤을 때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파형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약간 찌그러지면은 찌그러진 파형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그게 위상차에서 나오는 위상각이 있고, 제어의 툴에 의해서 시간 차이에서 나오는 게 있어. 이거가 많고 적은 거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까요? 위상차하고 제어각의 이 팩터가 달라질수록 그게 고조파에서 K값이야. 그러니까 차수하고, 그러니까 차수, 그, 저기, 그, 저, 몇 상, 몇 상으로다가, 그, 잘라주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어각의 이 K값이에요. 이게 두 개가 합쳐서 이 고조파의 이 파형의 찌그러짐의 원인이 된다고. 이제 그거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고조파 부분에서 다 아주 설명이 아주 자세히 된 거예요. 이 파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하고 이렇게 된 거하고 합쳤을 때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실제 이런 파형이 나올 때 원하지 않는 이런 제어각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 이렇게. 아, 지금 보시겠어요? 이게 파형이 이렇게, 지금 저게 원하는 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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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파형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쭉 끌어가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원하지 않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부분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무고바시 전학가 뭐 여기에 또 다시 나오죠. 그래서 이 전류 중첩각이니 뭐 이거는 어디냐면, 여러분들 어디에 그 이 그림이 제대로 잘 나와 있냐면은, 어떤 거냐면은 1장에 207페이지 그 1장에 207페이지 보게 되면은, 거기 그 이제 차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오면서 그 제어가 90도, 30도, 뭐 20도 해가지고 쭉 돼 있죠. 그래서 고조파의 K값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그 가장 정확한 얘기고,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오른쪽 페이지에 이 제어각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고조파 거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고조파 1장의 207페이지를 참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그 얘기고, 정류계에 대한 역변환. 지금 보시면은 역변환이라고 하는 거는, 자 보세요. AC가 들어가는데 그걸 DC로 또 만들어 가지고 다시 AC를 만들잖아. 이게 AC 모터가 있어요. 이 모터를 조정하려고 이 3상 AC가 들어가면 3상을 일단 이거를 DC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DC를 가서 이거를 다시 AC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조종하는, 이렇게 조종하는,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일단 DC로 만들어놔야 PWM 방식으로 하면 DC가, 이런 DC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이 DC를 가지고 이게 DC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번은 이쪽으로 제끼고, 한 번은 이런 제끼는, 이렇게 제끼는 DC를 만들어요. 단계가. 이 DC를, 왜? 이 DC는 게이트 줘가지고 이쪽 DC, 이쪽 DC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이걸 가지고 짜게. 이거를, 이렇게, 응? 짜게 가지고, 이걸 합성을 하면, 이런, 이게 H가 나오잖아요. 근데 저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게 이제 H, 이게 여기서 H가 되면은. 근데 이 H는 이렇게 늘려서도 만들 수 있고, 이거를 여러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맘대로 이 안에서 두 개를 조작을 하면서 이 파형을 맘대로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파형 조절에 의해서 이 H 모터가 구동되는 회전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자 AC가 나와. AC가 나오면 AC를 이게 순변환이네. AC에서 DC로 가죠.
평활 회로가 있고 콘덴사 평활 회로가 있어. 예? 근데 여기는 보니까 요거는 게이트를 줘가지고 여기 SCR인데 그냥 정류 회로가 아니네요. 그래서 파형 자체를 여기서 또 리미트를 하네. 그래서 DC를 만들어 가지고 가서 삼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단상이면은 이게 하나만 하면 돼. 예? 근데 여기 삼상을 해야 되니까 세 개로 만들어 놓은 거지. 예? 예. 여기에 전압 제어형과 전류 제어형이 있다. 그래서 전류 제어형은 이렇게 삼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시험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제일 시험을 볼 때 제일 간단하니까 지금 그리기가 좋잖아요. 그죠? 예. 간단하게 그리기가 좋죠. 그래서 여기에 처음에 평화회로, DC 컨버터를 만들어 놓고 정류를 통해서 DC를 만든 다음에 평화 콘덴서나 평화 리액터를 놔도 돼요. 콘덴서는 병렬로 붙고 리액터는 직렬로 붙으면 되는 거야. 예? 더 좀 정교하게 하려면 리액터도 집어넣고 콘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다이오드하고 이거 다이오드하고 그다음에 이거 T 그 저기 그 그 저 GTO. GTO라면 이게 SCR이 아니고 예? 게이트 턴 오프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달라요. 그건 왜냐면 전류가 얼만큼 크냐 적냐 대용량이냐 소용량이냐 그 다음에 얼만큼 자주 끊을 거냐에 따라서 조금 소자가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지만 똑같아요. 그래서 삼상을 해서 삼상에서 PWM 방식으로 간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놓고 이걸 설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덕션 못하죠 이게. 그래서 정연파 PWM은 이렇게 해가지고 잘라서 이게 셀비우스 제어, 셀비우스 제어, 뭐, 이것도 봐, 아까 했잖아요. 이게 뭐, 이게 벌써 셀비우스 제어, 그러면 안에서 와서 이게 권선형이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권선형에서 이거를, 여기에 변압기를 놔가지고, 약간, T에, 이거 TR을 놓은 거야. 요것만, 조금만 T랜스퍼를 놔가지고, 여기서 집력 전압이 있고, 삼상 전원을 잡아가지고, 어? 조그만 전압을 또 삼상으로 다 받아서 이걸 또 변형을 시켜서 여기다 집어넣네. 이거는 게이트를 제어하기 위해서 또 변압기를 또 놨네. 그죠? 예? 그래서 정류기의 고조파에 대한 거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여기에서 끊어져서 여기에 지금 아까 그 그림 또 다시 나오잖아요. 이 제어. 이 나오니까. 예? 이거 수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다이 뭐였어요? IN은 NA, I1에 KM.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회로의 정상 전류가 100A인 경우에 이게 I1은 정상 전류야. 차수가 고조파 전류는 1, 3, 5, 7, 9, 11, 13, 15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기가 배수가 3고조파 들어가면 9고조파는 없어. 에? 그래서 보통 아주 중요한 건 상고조파부터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에 상고조파가 많이 있다 그러면 얼마냐? N은 상고조파에 곱하기 KN 값이 이렇게 여기서 구한다 그랬잖아. KN 값이 이 도가 얼마냐? 이 제어각이 얼마냐? 제어각이 클수록 이 KN 값이 커. 여기 KN 값이거든요. 에? 거기 보면 이게 여기는 IA, B로 나왔는데 이게 KN 값이야. 저쪽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KN 값이 클수록 안 좋지. KN 값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3고조파에서는 이게 크게 나오지. 0.9면 0.9 이렇게 나와. 0.9 이러면 얼마야? 33에다가. 0.9니까, 예? 만약에 여기 30A로 치자고. 30A. 그 다음에 3, 5니까. 그 다음에 5? 100A에 곱하기. 떨어질수록 차수가 위로 올라갈수록 KN 값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0.8. 그러면 20에다가 16. 그 다음에 7. 7이면 100 곱하기 이게 0.6 이렇게 떨어지지. 그러면 1.15라고 치고 0.6 그러니까 약 한 12A. 그 다음에 이제 9는 없고 11. 100에 곱하기 이게 확 떨어지지. 0.4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0.9에다가 0.4니까 4하고 36, 0.36 암페어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 봐요. 이 회로에서 이런 고조파가 나왔으면은 30 더하기 16 더하기 12 더하기 0.36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육상전파를 해가지고 3고조파를 없앴다. 3고조파하고 5고조파를 없애면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앴잖아. 그러면은 여기에는 확 얼마가 떨어지냐면 12.36으로다가 고조파 전류가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거의 46에다가 뭐 70, 이게 약 한 60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정상 전류가 100이면은 100에다가 이런 경우에는 67 이렇게 돼가지고 167A가 흐른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식이 중요하다고 내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예? 다시, 저기니까 다시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그, 이거 나온 거고. 회전기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고조파 전류는 아는 것처럼 진동소음 원인이 되지, 출력 저하되지, 토크 맥동이 발생되지, 이렇게 쭉 나온 거고. 그 유도기의 영향, 동기발전기의 영향. 뭐, 이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서 토크와 속도를 변화를 해서 가져가는 건 관계없는데 일정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 만나는 속도에서 농용 유도 전동기하고 건선형 유도 전동기하고를 어떻게 한다? 조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야. 어떻게 변화하면 이걸 갖다가 요 만나는 매칭에서 원하는 걸 가져갈 거냐? 여기에 이제 좋은 그림이 있는데 요 그림이 좋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물건을 내릴 때의 그 회전수와 토크의 곡선이고, 이건 물건을 올릴 때의 토크와 올거. 그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쭉 올라갈 때하고 쭉 내려갈 때하고는 하나 올라갈 때는 모터로 올라간다면 내려갈 때는 발전기로 내려가는 거지. 응? 그래서 이 그 속도와 토크 특성의 이제 곡선을 이렇게 비교하는데 이게 아주 상당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손실에 대한 거. 속도 제어는 농용 뭐 이제 얘기 제가 주파수 제어 뭐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전압 주파수 자극 자속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갈 수 있는데 전압 제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이 그림 했죠? 예? 자, 봐요. 농용 주전기는 이렇게 뺏기 못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 이렇게 붙기 못하는데 어떻게 돼? 이것은, 아, 회전, 아, 한번 돌렸다가, 정지시켜가지고 분해해가지고 회전 자속을 또 다른 걸로 또 바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기 전까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한번 나오면 고만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응? 그 2차 제어를 하려는 것들은 이 안에서 바깥으로 갖고 나와야 되니까, 그, 이제, 이게 전자 커플링, 뭐, 이건 관계되는. 권선형이 2차 저항 제어로 나오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이건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원래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저항을 가지고 온갖 회로를 집어넣어가지고 장난을 하잖아요. 예? 뭐, 셀리스 제어니 뭐니 해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2차, 여기에다가 빼가지고, 뭐 속도 조정기 뭐 놔놓고 이게 뭐 크레머 방식이다 뭐 이렇게 가지고 나눈. 그러니까 이거는 수시까지야. 이 2차 권선형 쪽에서 빼가지고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이건 수시까지다 이런 얘기. 여긴 몇 개만 설명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셀비우스도 마찬가지야. 여기 보시면 이거 갖고 나와가지고 여기 메인 정연파를 외부에다 집어넣고 안에 회전자속에서도 타형을 만들어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네? 셀비우스죠. 응? 그러니까 이것들은 방법들을 이제 구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시험은 어떤 부분이 좋냐면은 지금 이거보다는 유압 제어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 와류 제어는 그거 아까 설명을 하면서 됐어요. 직류 전동기에 지금 요 던텀 계좌 제어의 다음으로 가면은 실제 이제 보면은
이 레오나드 방식하고 정지 레오나드 방식인데 요게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방식들입니다. 두 개가. 왜 그러냐면은 엘리베이터가 이 M 세트 이 레오나드 방식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유도동기가 있으면은 그 저 유도동기로 DC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DC 발전기에 계좌 제어를 해가지고 DC 전동기에 속도 제어를 하면서 이 그 엘리베이터를 조정했기 때문에 이 워드 레오나드 방식을 상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표로는 반드시 그려야 되고 이거를 이제 SCR을 가지고 직접 하면은 정지 레오나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DC로 그냥 AC전원을 가지고 DC로 만들어서 DC전원 가는 거지. 그러니까 AC전원은 아니고 DC 종동기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AC 전동기로 이걸 이제 AC로 해서 이 그 회로에 DC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AC 모델을 써서 이 방법을 쓴다 이거지. 그래서 역병렬 정지 레오나드 뭐 일근호 방식. 일근호 방식은 이제 MGC 세트 그 저기 레오나드 방식에다가 여기 프라이 휠을 놔가지고 중간에 정전이 되거나 잠깐 정전이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돌려서 그 무정전으로다가 그 제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된 방식이고요. 전기자 제향 제어 뭐 얘기했고 아까 얘기한 직류 제어. 사용 전극과 온도 사용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온도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느냐 단속적으로 사용하느냐 따라서 그 저기 그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여러분들이 전동기가 그 등급이 있는데 그 A서부터 K값까지 있어요. A서부터 K값까지. 그래가지고 전동기가 쭉 있는데 여기 온도 특성 온도 정수가 있어. 그래서 그 모터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은 온도에 가동하는 게 있고 낮은 온도에 가동하는 등급이 있는데 어떤 게 좋아요? 응? 모터가 그걸 보면 모터 명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모터 이 모터는 높은 온도에서도 가동이 됩니다 하는 모터가 좋아요. 이 모터는 낮은 온도에서 가동이 됩니다 하는 모터가 좋아요. 어떻게 잘못하면은 높은 온도에서 가동이 됩니다 하니까 좋은 모터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 높은 온도에서 가동이 됩니다 하는 것은 이 안에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 이게 가동이 됩니다 하는 거는 효율이 좋아서 온도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온도가 발생될 거하고 방열되는 거하고의 곡선에 따라서 온도 상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 그런 게 돼 있고요. 단속 부하냐, 연속 부하냐, 뭐, 시간대로 돼 있고. 그래서 이 절연이, 예? 그 온도 상승과 절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표가 나오려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발전기 쪽 할 때 보면은, 그 온도 상승이, 발전기를 구할 때, 전동기를 구할 때, 전동기에 온도 상승이 높은 전동기를 쓰는 발전기가 용량이 커지니까 그래서 가격이 예전 똑같은 50마력이라도 아파트에다 쓰면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건 전력 소비가 크고 예? 온도가 조그마한 거는 전력 소비가 적은데 이것이 굉장히 비싸게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온도가 조금 나가기 위해서 베어링이나 그다음에 예? 그 저 회전자 건선이나 고정자 건선을 감을 때 굉장히 아주 깊게 감아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툴을 집어넣어 가지고 온도가 낮게끔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온도 상승하고 부하하고 이런 곡선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열 등급 Y, A, G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Y급에서 H까지는 뭐 최고 허용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최고 허용 온도가 이게 등급이 낮은 게 전동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거다. 이게 나오네 보니까. 예. 온도 상승한 온도 사용과 전기에 관한 신뢰. 이거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그냥 우리 유전 전동기를
어떻게 펌프로 쓰는 거. 우리가 이제 저기에서 쓰는 거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펌프죠. 그 저 건축물에 쓰는 거는 지금 가장 펌프인데 이 펌프의 RPM과 그 유량과 그 양정을 가지고 이제 그 출력을 구하는 거 뭐 이것들은 이제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축동력. 이제 송풍기로 쓰는 거는 이제 AHU. 그러니까 건축물에서는 펌프. 그다음에 AHU의 팬. 이 부분이 대부분 이제 우리 쪽이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거는 이제 터보 팬, 프라이팬, 이거는 이제 이 옆에 AHU가 돌아가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날개로 이렇게 하느냐, 옆으로 다 빗져서 가느냐 하는 거를 갖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송풍기 압력, 소요 동력, 뭐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압축기, 컴프레싱으로 쓰는 거, 그렇지. 근데 이거는 자료가 이제 이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 자료를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렇지. 이게 뭐, 이 시험 문제, 뭐, 예를 들어서 송풍기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나오진 않는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건산기.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 못, 저기 저, 그 엘리베이터의 건산기로 쓸 때 요식을 제일 많이 쓰지, 지금. 예? 형용 권 수직 건산기 동력을 이 부분 많이 써요. 이거 옆으로 가는 거고.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크레인은 여기에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해놨다 하는 걸 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베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컨베어도 그, 저 광산 같은 경우는 이런 벨트 컨베어가 그냥 4kg, 5kg씩 쭉 돼요. 그래가지고 돌을 싣고 그냥 4kg, 5kg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돌리는 모터가 그 뭐 2만 뭐 DC 모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주 고압 모터로 해가지고 돌리지 않으면 대용량을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저압으로 하게 되면 이제 전선이 굵어지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특수한 경우에 프렌트 쪽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 건축물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식이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엘리베이터 소요 동력에서 많이 쓰이죠. 에스컬레이터는 이제 그 보통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터 장점은 단시간에 많은 사람을 이제 운송을 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그 운송 능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저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에스컬레이터를 다 설치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러는데, 그 이제 무빙웍, 이게 이제 각도가 내려가면 무빙웍이 되는 거고, 각도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참 보시면 돼요. 이게 대량 그 운송의 수단으로다가 내 쓴다. 그 전에 기본서에 보면 내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뭐 엘리베이터에 무슨 뭐 뭐 소요 대수의 산정 뭐 이런 부분을 이게 그 전에 옛날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별개 또 문제예요. 아변. 이것도 이제 프렌트 쪽이죠. 그러니까 프레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인 걸 다 봤어요. 일단 그 저기 오늘로 이제 기록에서 핸드북의 정상적인 그 전체적인 볼륨을 보는 강의는 이걸로 다 끝을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